초반부터 선수들이 조금 상대 선수들의 어떤 심리전, 뭐 경쟁하는 과정에서 멘탈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심판에 대한 어떤 너무나 우리 선수들의 예민한 반응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좀 경기 균형이 조금 초반에 좀 깨졌는데, 그래도 2대2 무승부까지는 했지만 오늘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는 못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3학년들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뛰고 있고, 그 선수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올 겨울에 학교에 남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, 또 2학년들이 또 많이 성장을 했고, 또 1학년들이 2학년이 되게 되면은 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전력은 올해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